애정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밍규입니다. 오늘은요 또 새로운 악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러다간 이제 정말 악기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어떤 악기를 갖고 왔냐?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의 고가일 수도 있는, 조금은 좀 실용성도 있을 법한 그런 악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케이스부터 그렇죠, 멋지죠. 아마존에서 샀고 한 12만원 정도에 구매한 누보 J-Sax 킷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색소폰이에요. 색소폰인데 와, 뭐가 색소폰이 이렇게 상자가 작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플라스틱 색소폰입니다. 플라스틱 색소폰이라는 게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는 이 누보라는 회사에서 이 비슷한 관악기들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약간 3D 펜으로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색소폰을 일단 구매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상자를 까시면은 견고한 플라스틱 상자가 있고요. 이렇게 여시면은 따란, 지금 내용 구성품은 이러합니다. 네, 아니 탄 거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 원래 색소폰에 들어가는 나무 리드가 이 플라스틱이에요. 거의 약간 반영구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리드가 일단 플라스틱이고, 이건 또 고무네. 이쪽은 이 소리 나는 쪽은, 네, 요거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는 부분 고무입니다. 네, 얘는 전체가 고무고, 이제 이게 이제 그거겠죠? 뭐라 그러죠? 이거를 버튼이 아니라 그 뭐냐? 뭐라 그러죠? 본체? 몸통. 네, 몸통.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리드가 들어가는, 네, 입대는 곳.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밑에부터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결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위쪽도, 네, 쑥 들어갑니다. 네, 완성입니다. 아, 리드를 아직 안 넣어. 아, 얘가 여분 리드인가 봐요. 리드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 고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를 벌린 다음에 리드를 빼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불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리드를 적시지 않아도 이게 소리가 나나? 우와! 잠깐만, 뭔 소리야 이거. 킹갓 리버브를 넣고, 우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잠깐만, 이게 주법이 뭔가 바퀴 뒷 아닌가? 높게 내는 건가 내가? 아, 이 뒷구멍을 막아야 되는구나. 아니 왜 소리가 안 나와? 기억났어. 와, 이거 근데 조금 연습이 필요하겠다. 이게 근데 내 생각엔 색소폰 처음 부시는 분들은 이걸로 시작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주법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야, 이거 낮은 음 내기 진짜 힘들다 이거. 이거 그냥 색소폰보다 힘든데? 일단 이쪽이 일반 색소폰이랑 다르게 조금 좁아요. 좁아가지고 무는 게 일단 좀 애매해져요. 이 연주법이 있는데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구멍은 다 막나봐요.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 거겠지? 내가 문제없이 조립을 다 했겠지? 약간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얘가 일단 침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침이 고이면은 플라스틱이 침 끓는 소리를 내네요. 개쩐다. 야, 저거거든요. 열심히 잘 해볼게. 와, 아니 이게 더럽게 가벼워요. 더럽게 가벼워서 문제예요. 음을 일정하게 내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소리는 색소폰 소리인데 주법은 약간 색소폰과 이 리코더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옥타브 버튼이 나와 있진 않고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옥타브 구멍입니다. 얘를 떼면은 소리가 옥타브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맞고 부르면 이러면은 이제 얘를 떼면 이렇게 이렇게 옥타브를 이 구멍을 떼는 형태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예, 엄지로. 그리고 샵이나 이런 음은 얘네들 보시면은 지금 얘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얘를 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키캡을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을 막는 형식이에요. 약간 반 색소폰 반 리코더예요 진짜로. 처음에 왔을 땐 이렇게 껴져서 왔는데 이러면은 샵음을 못 냅니다. 그냥 초심자용.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반음을 내려면은 요 구멍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반음을 밑에 반음을 내려면은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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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색소폰을 연주하시던 분들도 주법 익히려면은 조금 한 30분 정도는 끄적여 대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또 색소폰은 버튼을 누르면은 알아서 막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손가락으로 막아야 된다는 점. 이 주법 자체가 제 기준에는 색소폰보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리코더 플러스 클라리넷 플러스 색소폰이 합쳐진 느낌이에요. 한번 일단은 그 제가 맨날 색소폰 할 때마다 끄적이는 아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카멜레온이 되나? 이거 보시면은 리드 규격 있죠? 1에 2분의 1 이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리드가 그래서 약간 본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로 하면은 조금 더 소리가 묵직해지면 대신에 불기가 좀 더 힘들어지고 얘는 조금 더 가벼운 대신에 불기가 좀 쉬워지고 그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색소폰 리드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가 달라요. 이거는 1호 반이랑 2호 반 소리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조금 더 불기 힘든데 소리는 괜찮아요. 그만큼 들어가는 힘도 많아져요. 아 이게 그리고 목에 고정이 없으니까 이 조금만 움직여도 좀 음이 많이 변형이 되네요. 이거 좀 힘들다. 약간 앉아서 어디 고정하고 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입이 고정이 안 돼서 그런지 자꾸 음이 이상하게 나오네. 여러분 이거 색소폰보다 어려워요. 소리 내는 거 자체는 쉬운데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게 색소폰보다 어려워요. 저는 오늘 12만원을 날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색소폰보다 힘들어요. 일단 손목 존내 아프고요. 이거 얘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주법이 약간 리코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섞어놓은 주법이라 좀 그 이상하고 제대로 주법을 해도 옥타브로 갑니다 자꾸 음이. 아 약간 리코더 삑사리 나듯이 삑사리가 나는 느낌. 아니 진짜 이거보다 얘가 더 쉽다니까. 어찌된 게 이게 더 쉽냐고. 여러분 색소폰을 배우고 싶은데 색소폰을 사기는 부담스럽고 아 플라스틱 색소폰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 하고 오신 분들 그냥 색소폰 사세요. 아니 근데 이 제품의 완성도 자체는 좋아요. 단 색소폰을 연주하다가 부시는 분들은 약간 적응하는데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힘을 좀 더 빼고 불러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법이 색소폰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클라리넷 같은데 리코더 같고 색소폰 소리가 나는 애예요. 리코더 색소라리넷이에요. 맞아요. 아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것도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서서 불러서는 안 될 것 같고 앉아서 부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JSX 리뷰였습니다.